사상 초유의 계엄령 선포로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계속되는 야당의 압박에 돌파구를 찾으려 했다는 관측인데 오히려 최대 위기에 몰리게 됐습니다. 정철호 기자입니다. 심야 긴급 담화로 발표된 비상계엄 선포는 갑작스러웠습니다. 대다수 참모들도 알지 못한 걸로 전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 일단 책임을 야당에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연이어 탄핵을 시도한 데다 국가 예산안도 전액 삭감하며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어렵다고 지적한 겁니다. 야당을 사실상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맞대응한 걸로 풀이되는데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이면서도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계엄령 의혹 제기를 공식 부인한 지 석 달 조금 넘은 시점에서 튀어나온 계엄령 치고는 너무 빠르게 마무리됐습니다. 국회 제적 과반수가 찬성하면 계엄령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상황을 오판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상설특검이 속도를 내고 최상병 국정조사도 구체화되자 서둘러 돌파구를 찾으려 한거 아니냐는 겁니다. 특히 재표결을 앞둔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친윤 친한 갈등으로 이탈표가 우려된 게 한몫했을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수습책 마련에 들어갔고 대통령실 실장과 수석 비서관들은 모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OBS 뉴스 정철호입니다.